저번 시간엔 원균을 대차게 한번 까봤는데요.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니니 다시 말해 좋을 건 없을 것 같아 요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잘하는 거 하나 없는 원균이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었으니 바로 이순신 모함인데요. 게다가 이때쯤 선조도 어떻게 하면 이순신을 제거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시기이기에 둘은 짝짝꿍해서 이순신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원균은 애초부터 이순신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어째서 이순신을 그토록 싫어했던 걸까요? 선조는 조선의 왕입니다. 만백성의 지압이죠. 그런데 아버지란 자가 전쟁이 터지자마자 자식들을 전부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원래는 명나라로 가버리려 했는데 신하들이 말려서 멈춘 건데요. 선조는 한양에서도 개성에서도 평양에서도 막아서는 백성들에게 지켜줄 거라 다짐을 해놓고는 몰래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선조를 죽도록 미워했겠죠. 반면 변방의 일개 무장인 이순신은 심지어 기대도 안 했던 수군인데 일본 수군을 무참히 박살내며 백전백승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순신의 관할지로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이순신의 관할지는 피난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데요. 게다가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이순신은 당시 조선 장수들 가운데 가장 큰 병력을 쥐게 됩니다. 자, 조선에서 제일, 그것도 압도적으로 전투를 잘하는 장수가 조선에서 제일 큰 병권을 쥐고 있으며 게다가 백성들의 무수한 신망까지 얻고 있다. 비슷한 상황을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바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와 상황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 선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순신이 두려울 수밖에요. 물론 이성계의 군사는 사병이자 육군이었고 왕이 되려는 욕심도 있었고 당시엔 전시 상황이 아니었던 등 여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순신과 비교하기엔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선조의 심리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선조가 보기에 고려 말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할 때와는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려 말엔 왕권이 상당히 약해져 있었지만 지금 선조의 왕권은 막강하다는 건데요.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정여림 모반 사건이 터지면서 천여 명이 넘는 사람을 처벌했으니 왕권이 막강해져 있었죠. 그런데 차근차근 휴전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지금 이대로 휴전이 확정되면 전쟁의 최고 공로자인 이순신은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으며 조정에 입성할 테고 그때가 되면 이순신을 견제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조는 그 전에 자신의 왕권이 막강할 때 어떻게든 이순신을 제거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큰 전쟁이 끝난 뒤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는 바로 전쟁 공신이라고 하죠. 이런 일은 역사에서 수없이 많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위기를 느낀 왕이 공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위기를 느낀 공신이 나라를 뒤집어 왕위에 오르는 거죠. 물론 가끔 왕이 넓은 아량으로 공신을 우대하고 공신도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해피엔딩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 대부분의 공신은 토사구팽 당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선조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이순신을 없애버리려 하는데요. 이순신에 대한 선조의 의심은 휴전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부터 시작됩니다. 전시에는 이순신의 능력이 필요하니 이순신에게 전장에 나가 싸우라며 자꾸 독촉했으면서 이제 휴전이 될 것 같으니 이순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선조는 이순신의 대체자로 누굴 세울까 고민한 끝에 이순신과 적대적인 관계이면서 이순신과 함께 싸운 경험이 있기에 그의 자리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자로 보이는 물론 선조의 생각입니다. 원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기에 원균과 같은 집안 사람인 윤두수와 원균의 지지자 김응남이 동조하는데요. 반면 류성룡, 이원익 등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순신을 지지했죠. 이들의 발언을 전부 소개하고 싶으나 그러기엔 시간이 부족하니 선조와 김응남의 주요 발언을 한번 뽑아볼까요? 이순신이 혹시 일을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순신은 처음에는 힘껏 싸웠으나 나중에는 작은 적일지라도 싸우지 않으려 했고 또 최근에는 군사를 일으켜 적을 토벌하지도 않으니 내가 항상 의심하고 있다. 오늘날 장수로서는 원균이 으뜸이다. 원균은 나라를 위하는 일에 매우 정성스럽고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한 자다. 게다가 원균은 지극히 청렴한데 어찌 그를 탐욕스럽다고 하는가. 내가 듣기론 당초 원균이 먼저 군사를 청했기에 수군의 승리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는 다 원균의 공인데 조정에서는 이를 헤아리지도 않고 원균이 이순신만 못하다고 하니 원균이 크게 노하였다고 한다. 이순신은 공이 별로 크지도 않은데 조정에서 이순신을 원균의 윗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원균의 불만이 가득하다 하옵니다. 원균이 당초에 이순신을 불렀으나 이순신은 나서지 않으려 했사옵니다. 또한 수군의 공로는 먼저 군사를 청한 원균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옵나이다. 이순신은 첫 출전 때도 싸우지 않으려 했으나 이에 정운이 분노하며 그 자리에서 그를 참하려 하자 겁먹은 이순신은 마지못해 출전을 한 것입니다. 수군의 장으로서는 원균만한 자가 없사옵니다. 선조가 이렇게 단호하니 류성룡과 이원익이 아무리 이순신을 변호해봤자 씨알도 안 먹혔겠죠. 그런데 이렇게 선조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찰나 이순신이 실수를 하나 하는데요. 어느 날 이순신 휘하의 장수 중 한 명이 이순신에게 달려와 부산에 있는 왜군 기지에 잠입해 적의 군량을 불태웠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순신은 이 내용을 그대로 장계에 적어 조정으로 올려보내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작전은 이원익이 휘하 장수에게 명령해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조는 이 일을 가지고 이순신이 조정을 속이고 공적을 가로채려 했다며 그에게 파직을 명하는데요. 물론 이순신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장계를 올린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여태 만든 공적이 어느 정도인데 고작 이 정도 일로 파직을 명하다니요. 게다가 이에 연이어 하나의 사건이 더 터지는데요. 조선을 다시 침략하기로 결심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지난 전쟁의 실패를 복기하며 어떻게 해야 조선을 점령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히데요시가 생각하기에 지난 실패의 원인은 전라도와 남해안 바다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따라서 이번엔 이 두 지역부터 점령하기로 작전을 짜는데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순신을 제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히데요시. 이때 고니시 유키나가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일본군 제12군의 대장인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는 오래된 라이벌 사이였습니다. 둘은 사사건건 자주 충돌했으며 휴전 협상을 진행할 때도 고니시는 휴전을 하려 했지만 가토는 계속 전쟁을 하려 했는데요. 따라서 조선에서는 둘 중에 고니시가 상대적으로 조선의 우호적이라 봤고 가토는 더욱 적대적이라 생각했죠. 고니시는 여기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당시에 요시라라고 조선에 항복해 첩자로 활동 중인 한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애초에 일본에서 보낸 이중첩자로 가짜 항복을 했던 거였는데요. 조선에선 조선 편이라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일본 편이었던 거죠. 고니시는 이 요시라를 이용해 조선 조정에 편지 하나를 전달합니다. 휴전 협상이 길어지는 까닭은 다 가토가 방해하기 때문이요. 따라서 가토만 제거한다면 금방 휴전이 타결될 것이요. 몇 월 며칠에 가토가 가덕도에 정박할 것이니 미리 잠복했다가 그를 습격해 제거하시오. 조선에서는 자기랑 가토가 사이가 나쁜 걸로 알고 있으니
자기가 가토를 죽이려는 것처럼 조선을 속여서는 이 가짜 편지로 인해 이순신이 출동하면 매복해 있던 일본군이 역으로 공격을 가해 이순신을 잡아버리고 혹시라도 이 편지가 가짜인 걸 알고 이순신이 출전을 안 하면 편지처럼 가토가 가덕도에 정박해 이순신을 물먹이려던 거죠. 편지를 받은 선조는 고니시가 계획한 것처럼 바로 이순신에게 가토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보기에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아직 남해안 곳곳에는 일본군 2만이 주둔하고 있었기에 대군을 이동시키자니 무조건 걸릴 테고 소규모 함대로 쳐들어가자니 어차피 질 게 뻔했는데요. 게다가 이순신의 생각으로는 요시라가 이중첩자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순신은 선조의 출전 명령을 거절하는데요. 다만 왕의 명령인데 그냥 거절하기는 뭐하니 얼마 후 이순신은 적에게 겁이라도 줄 겸 해서 함대를 이끌고 부산 앞바다로 나가 위용을 과시하고 옵니다. 그런데 조선 조정에서는 이순신이 출전을 거절한 것만 알고 위용을 보여주기 위해 부산 앞바다까지 나간 건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가토가 진짜로 가덕도에 상륙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선조는 앞서 이순신이 실수로 거짓 전공을 보고한 것과 묶어서 조정을 기만한 죄로 이순신에게 파직을 명하는데요. 안 그래도 선조가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 이순신을 없애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데 이렇듯 이순신에게 불리한 사건이 자꾸 터지니 여태 이순신을 보호하던 류성룡마저 이제는 이순신에게 등을 돌리고 맙니다. 신이 이순신과 같은 동네 사람이기에 이순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품이 강건하기에 장수로서 쓸만하다고 생각하여 그를 전과하였으나 지난 공으로 품계가 정원에까지 오르게 되니 이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옵나이다. 장수는 의지와 기계가 충만해지면 반드시 교만해지기 마련인데 교만한 장수는 쓸모가 없게 되옵니다. 이순신은 오랫도록 한산에 머물면서 별로 하는 일도 없었고 이번 출전도 거부하니 어찌 그에게 죄가 없겠사옵나이까. 류성룡 말대로 이순신은 한산에 주둔하면서 별로 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일본이 조선 바다를 넘보지 못하게 하고 판옥선 90여 척을 건조하고 둔전을 일궈 자급자족으로 군량을 해결하고 무기를 만들어 육군에 지원하는 것 말고는 딱히 한 게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류성룡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니 더 이상 이순신을 보호할 자는 없게 됩니다. 그러자 선조는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순신을 파직하고 서울로 압송토록 하라. 하지만 선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기회에 아예 이순신을 죽여버리려 합니다. 이순신은 조정을 기만하였고 임금을 무시하였으며 다 잡은 적을 놓아주어 나라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의 공을 가로채기까지 하였으니 반드시 죽여야 마땅하다. 모두가 이순신을 저버린 이때 정탁이 홀로 나서 이순신을 변호합니다. 이순신이 여태 수행한 전과로 보아 그는 분명 명장이옵니다. 더욱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 살려두면 필히 쓸모가 있을 것이옵니다. 부디 성상의 자비로운 은혜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공을 세워 성상의 뜻에 부합하게 하소서. 일단 전투를 잘하는 것만은 분명하니 혹시라도 쓸모가 있을지 모르니까 죽이진 말고 살려는 둡시다 라는 말인데요. 이 얘기를 들은 선조는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아 일본이 재침략을 할 것 같으니 혹시 모르니까 일단 살려두기로 마음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순신은 한 차례 고문을 당한 후 백의종군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순신을 백의종군 시킨 선조는 얼마 안 있어 이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